7차죠. 아싸임 밴드 댄스 차리그 네. 승자조 경기 보고 계십니다. 네, 정말 마재훈 선수의 포스. 예, 이번 사이언 밴드 댄스 차리그에서도 글쎄요, 상당히 높은 곳에 갈것 같은 느낌이 막 듭니다. 네, 뭐 현재까지는 이렇다고 합니다만은 예, 적대적으로는 정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심성영 선수와 변은종 선수의 경기처럼 예, 어떤 선수가 시종일관 유리한 것 같다가도 어느 한순간 뒤집히는 게또 저부전이기 때문에 예, 두 번째 경기 혹은 세 번째 경기까지 봐야지만 예, 완벽하게 또 평가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민구 선수 뭔가 한 방을 준비를 하고 있겠죠, 심리적으로요. 예. 자, 부 선수 이제 두 번째 세트가 펼쳐지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가 펼쳐질 전장은 R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볼까요? 예, R포인트에서도 역시 이제 앞길, 뒷길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앞마당으로 난입될 수 있는 길이 두 갈래이기 때문에 승진 이후에, 예, 저글링의 활용이 분명히, 승진 저글링의 활용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게스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맵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마당 쪽은 그 성큰 코너니와 저글링으로 단단하게 방어를 하고 뮤탈리스 싸움이, 예, 될 만한 가능성도 분명히 높은 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1세트 경기를 보면은, 왜 흔히 요즘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낚였다. 김민구 선수가 마재훈 선수를 낚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뭐, 마재훈 선수가 그 교전 상황 중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진 안에 들어가서, 예, 가난한 상태의 김민구 선수의, 저글링을, 드론을 2기나 잡아주는 이런 성과를 얻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뭐 승리를 거둔 경기긴, 경기가, 첫 번째 경기이긴 합니다만은, 뭐 어쨌든 두 번째 경기, 그런 상황은 김민구 선수도 연출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맵은, 맵에, 포인트가 잡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들이 경기를 치러 봐야 나머지 상황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김민구 선수, 뭐, 심리적인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승자조이기 네. 때문에. 그런데, 승자조에서 패하게 되면은, 강민 선수가 기다린다는 것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면이 큽니다만은, 그다지 뭐,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선수. 자, 이제 두 번째 세트 이제 조금씩, 잠시 후에 시작이 되겠고요. 네. 네. 김민구 선수와 마재훈 선수 이번 경기 저는 확실히 마재훈 선수에게 좀 힘이 실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뭐첫 번째 경기에서 첫 번째 경기를 제가 지금 계속 머릿속으로 돌려보고 있는데 예. 마재훈 선수의 플레이는 어떤 화려함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정말 플레이가 정갈하고 깔끔합니다. 전혀 어떤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그 자신이 유리할 때 싸워주고 불리할 때 빠져주고 그리고 또어그 와중에 마지현 선수만이 할수 있었던 스커지와 뮤탈리스크 간의 어떤 신경전 와중에도 저글링 네 마리 쑥 집어넣는 이런 플레이. 반면에 김민구 선수는 자신의 플레이가 제대로 발휘가 안 되었다라는 느낌이 지배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기에 임하는 마음가짐도 확실히 마지현 선수가 조금 앞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과거 메이저 결정전에서 한번 또 김민구 선수가 마지현 선수에게 첫 번째 경기를 내주고 내리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를 따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감각, 내가 어떻게 이겼었는지 생각해 보면 돼요. 자, 두 번째 세트에서도 김민구 선수가 쉽게 마지현 선수에게 무릎을 꿇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시작됩니다. 두 번째 세트가 되겠습니다. 마재훈 선수, 김민구 선수. 첫 번째 세트, 김민구 선수의 팔이라고 할까요? 직전 부위를 눌러서 김민구 선수를 마비시켰던 마재훈 선수. 자, 그리고 역시 여유가 느껴지는 마재훈 선수에게는. 자, 마재훈 선수에게 다시 한번 도전자가 내밀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김민구 선수. 첫 번째 세트는 두번 길지 않은 시간 만에 마재훈 선수의 승리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세트, 다음 경기 어떻게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파이포인트 여러분, 감사합니다. 11시의 주황색으로 보이는 이 저글은 마재훈 선수고요. 아래로 내려가면은 연두색으로 보이는 이 저글은 김민구
김민구 선수입니다. 위아래로 놓였다. 이 포인트에서 자 오버로드를 서로 네, 각자의 손대 스매티 정도 이렇게 날아갑니다. 마리온 선수 아 포인트에서 방전 경기를 아직까지 대적으로 치른 바가 없고요. 그리고 김민구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네, 아예 전적이 없죠. 김민구 선수 모든 종족으로 상대로 경기가 알포인트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경기를 펼치는 김민구 선수. 네, 프로리그에서도 이 알포인트는 아무래도 테란에게 점수가 많이 주어지는 맵이기 때문에 예, 테란들이 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민구 선수는 알포인트에서는 개인전을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프로리그에서도 네. 대부분 러시아어에서만 출전을 했었죠. 자, 승자전 8강전 경기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승자전 경기가 이어집니다. 확실히 예, 승자적 경기라 그런지 보는 점이 좀 많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선수들 입장에서는 패자조보다 오히려 어찌나 예.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패자를 하게 되면 패자조로 내려가는 데다가 네, 승자조에 남아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확실히 더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가진 사람이 더 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한 걸음만 더 가면 이제 시드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욕심을 낼만합니다. 네. 포인트 갑니다. 김민구 선수. 예. 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패자조와 승자조의 부담감은 같은 부담감이라는 명칭이 붙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종류는 다릅니다. 그렇죠. 예. 다르냐 죽느냐고요? 야, 아니 마재영 선수 첫 번째 경기와 빌드가 완전 동일하거든요. 예. 지금 예,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습니다. 반면에 김민구 선수는 첫 번째 경기 예, 자신이 패배했던 경기에서 보여줬었던 초반 빌드 오더 예, 게임 운영 예, 거기서 약간의 수정을 가한 듯한 모습이고요. 물론 맵에 따라서 예, 선수들이 빌드 오더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그대저그전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예. 예, 러시아어와 알포인트 같은 경우는 일단 앞마당 기억이 있고 저그링의 기동성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는 예, 그런 비슷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똑같은 빌드오더를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민구 선수는 약간 수정을 가했고 마지원 선수는 예,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1경기가 똑같아요. 예. 예. 두 선수의 양상도 어떤 그 입체에서 지어지는 타이밍이나 뭐 1, 2초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런 와중에 이제 선수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예. 저글링을 더 사용하느냐 아니면 뮤탈스크와 저글링을 예. 조금 더 섞어서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죠. 어쨌든 김민구 선수는 마재현 선수보다 조금 더 뚝심 있는 스타일입니다. 저글링이면 예. 저글링, 뮤탈이면 뮤탈 예, 이렇게 좀 뚝심 있게 활용하는 반면에 마재훈 선수는 각각의 유닛을 소수 사용하면서 굉장히 정교한 플레이를 하죠.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서로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그 동일한 거의 동일한 빌드를 사용을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낫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레어 갑니다. 김민규 선수. 이건 역시 마찬가지 마재훈 선수. 레어 타이밍이 좀 많이 차이 나네요. 네. 거의 비슷한 쌍둥이 같은 빌드오더를 두 선수가 초반에 보여주고 있어서 네. 예, 거의 동일한 시기에 예, 눌러주지 않을까 싶은데 김민구 선수가 저글링이 두 마리 정도 더 많은 것 같죠? 예. 네 마리 정도. 자, 그래서, 예, 그 차이인가요, 지금? 살짝 돌아서 오버도 보는 것 같죠? 네. 그, 아니면 뭐, 저글링 스피드업을 먼저 눌러줬을 가능성도, 예, 지금은 큽니다. 예. 자, 김민구 선수가 먼저 도전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상대방 진영관 근처. 자, 저글링. 뒤로 빠지면서 좀 맞는 마지은 선수 저글링. 자, 저글링 전이 그냥 펼쳐집니다. 그리고 대하는 김민구 마재훈 선수의 저글링 추가 타이밍이 좋았기 때문에 예, 김민구 선수가 분명히 무엇 하나를 포기하고 저글링을 조금 더 생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이득을 못 봤습니다.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예. 보면은 이건 마재훈 선수가 앞서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쫓아갑니다 마재훈 선수. 네. 여기서 마재훈 선수가 자신이 본 이득만큼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느냐 아니면은 그동안에 그런 한 기라도 더 생산을 하느냐는 뭐 마재훈 선수의 성향에 따른 건데 어쨌든 이득이겠죠? 예, 지금 보니까 오! 예, 오히려 공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스피드업 했어요. 네. 자, 그러면서 스파이어 선수 갑니다. 김민구 선수. 야, 두 선수 예, 그 익스펙터에 드론 하나만 일하고 있는 예, 네. 상황도 아. 똑같아요. 예. 마재훈 선수도 그랬습니다. 네. 예, 진짜 예, 서로 연습경기 정말 많이 하는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서로 좋은 건 받아들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네. 저글링끼리 조전이 무너지는 상황. 김민구 선수 마지원 선수 마지원 선수 저글링도 많이 살아남을 것 같아요. 아~ 저글링이 숫자 차이가 좀
나지요. 정원이 계속 내려옵니다. 많이 나는데요. 정원이 계속 내려오는데 여기 그냥 야, 네, 타격 많이 있겠는데요. 아, 마지원 선수, 예. 김민구 선수 몰아붙입니다. 예, 드론 한 기만 지금 계속해서 게스를 캐고 있다라는 얘기는 게스 쓰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레어테크 올라간 이후에 올리면서 더그립을 예. 쓰겠다라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결국 이제 뭐 스파이어가 올라가고 스커디 뭐 뮤탈리스 생산할 거면은 게스를 많이 수급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았고 이제 이 더블링으로 자원을 추가를 시키면서 마지원 선수로 결국 2등을 좀 보네요. 자, 또 맞아서 대신 싸워주는 정원이도 게스랑 정원이 갔다 왔다 하면서 결국 해처리를 깨겠네요. 싸워서 체력이 빠진 정원이는 해처리에 붙이고 그렇죠. 해처리 때리던 정원이는 그냥 다시 또 상대 정원이에 붙이는. 아, 이거 더블링 투자와 영화같이 그런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이대로 그냥 밀려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김민수 선수 글쎄요, 뭐가 어떤 차이였을까요? 와, 이게 뭐 우승자의 포스인가요? 혹시? 그러게요. 네. 자, 게스트로 다 나가부터 들어온 상황을 감지하고 있는 김민수 선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추측해볼 수 있겠죠. 첫 번째 경기를 보고 아, 이 빌드가 내가 실제로 연습해온 빌드보다 약간 낫구나라고 판단이 들어서 두 번째 경기에서 그 첫 번째 빌드를 만약에 김민수 선수가 카트를 한 거라면은 원래부터 아, 제재! 김민수 선수의 표정이 아, 이거는 안간하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경기 1세트와 2세트 기막힌 길다르튼 두 번째 세트 6분 46초 길지하는 두 번의 경기 끝에 김민구 선수는 해전으로 가서 같은 팀의 강민 선수가 맞붙였어요. 것처럼 거의 똑같았는데요. 예, 만약에 이제 뭐 경기 후반부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은 김민구 선수가 첫 번째 경기에 마지원 선수의 운영을 보고 그것을 약간 카피한 상태에서 두 번째 경기를 하려고 했었다면은 원래부터 그 빌드를 준비를 하고 전략을 연습해온 선수가 확실히 카피한 선수보다 조금은 더 유리하기 마련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추론일 뿐이고요. 예, 어쨌든 뭐 마지원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저글링을 자신의 본진 안에서 막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거의 비슷한 양의 저글링이 추가가 됐을 때 드론 한 기만 지금 게스 쪽에다가 붙이면서 저글링의 스피드업을 누르고 조금 더 드론을 조금 더 저글링을 생산한 것이 결국 그 경기의 승패를 가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떤 드론 숫자 관리 이것의 노하우 차이였던 거 그것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김민구 선수가 1경기 패배에 여파로 인해서 좀 플레이에 집중하지 못하고 군데군데 실수를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레어 업그레이드도 뭐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거울을 보도 정말 똑같은 상태였었는데 레어 업그레이드 약간 차이가 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김민구 선수가 좀 더 공격적인 저글링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오히려 그냥 쫙 밀리면서 내려온 모습이라든지 그래도 마재현 선수의 감각이 굉장히 좋았다고 칭찬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의 김민구 선수의 플레이는 다른 때 저그전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던 김민구 선수의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느낌도 저는 듭니다. 김민구 선수의 초반 저글링 운영도 김민구 선수를 전혀 모르는 상대에게 있어서는 약간 좀 독특한 타이밍에 들어오는 저글링 공격이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마재훈 선수가 김민구 선수의 그런 어떤 공격 패턴을 잘 알고 있다라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네요. 네. 마재훈 선수가 김민구 선수가 이때쯤 저글링을 어느 정도 쓰고 그 이후에는 뭐 그냥 본진 안에서 수비적인 모습만 취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 틈을 스피드업된 저글링과 다수의 저글링으로 밀어붙여서 승리를 거둔 그런 패턴의 경기였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맞으시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확실히 김민구 선수는 초반에 3부대가량의 저글링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마재현 선수는 눈에 보이는 저글링 숫자는 8이었죠. 그러면 드론 2를 더 생산해낼 수 있다는 여유가 있는 거고 또 그 저글링 공격 와서 추가적인 그 저글링 보충이 더 되어서 그 어느 정도 위협적인 규모의 저글링이 공격 온다는 느낌이 드니까 살짝 저글링이 추가해져서
딱 막을 만큼. 예. 아, 이, 야, 이게 정말 드론 관리의 네. 노하우인가? 예, 이런 생각도 드는 예, 한 경기였습니다. 참 쉽게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숨어 있는 실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난 그 해운대 결승전에서도 무대 위이기 때문에 마재은 선수가 참 많이 그것이 큰 어떤 변수를 작용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완전 예상을 깼었고 지금 뭐 16강 승가 8강 이 정도는 아, 이 정도는 뭐 한 승가 결승전은 가야지 좀 제가 좀 힘들어할 수 있지라는. 그것을 얘기해주는 듯이 쉽게 쉽게 풀어가고 있어요 지금. 네. 황민 선수 딱 꺾고 네. 화재현 선수 김민구 선수 2대0으로 꺾고 바로 승자 4강 다음 시즌 예정. 자, 예, 소리 없이 예, 소리가 없어요. 예, 화재현 선수는 예, 뭐, 예, 정말 소리 없이 강합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와, 김민구 선수는 네. 또 같은 팀원과 경기를 하게 됐네요. 강민 선수와 패자조에서 맞붙습니다. 네. 네. 운명의 장난이 묘합니다. 자, 화재현 선수 처음으로 또 이번 7차 사인뱀시 게임 스타리그에서 먼저 8차행을 약속을 하고 그리고 승자 4강에 안착하는 첫 번째 선수가 돼서 바로 전대 우승자입니다.